반갑습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가인악단 단장 흰성월입니다. 남과 북은 2018년 3월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가수들이 포함된다. 2.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동평양 대극장과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2회 진행한다. 3. 남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 사전 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4. 북측은 남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5.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하여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18년 3월 20일 판문점. 서로가 힘을 모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그에 기초할 때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 여러분, 오늘의 접촉에서 합의한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리행해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쌍방이 계속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협의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축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만납시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